안녕하세요. 트레너제입니다. 오늘은 두통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흉쇄유돌근 셀프 마사지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흉쇄유돌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흉쇄유돌근은 흉골과 쇄골에서 기시해서 뒤통수와 유양근리까지 이어진 근육인데요.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들어올리게 해주는 근육으로 보통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거북목이 있을 때 뭉치기 쉬운 근육인데요. 이렇게 근육이 뭉치게 되면 눈 밑쪽부터 광대까지 퍼지는 두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고개를 돌리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세워 흉쇄유돌근을 꾹 눌러준 후 팔꿈치를 책상 같은 곳에 기대어 머리의 무게를 이용하여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 스트레칭인데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왼쪽 쇄골을 잡아주고 고개를 대각선 뒤로 젖혀줍니다. 이때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최대한 흉쇄유돌근이 늘어나는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지그시 흘려줍니다.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두통이 훨씬 나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